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의 HJA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HJA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하게 HJD입니다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J입니다. 2022년 성과인정 국가직 교육행정직 서울시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공부가 요새 손에 잘안 잡히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 예를 들면 합격 이후에나 걱정해야 하는 승진, 민원 강도, 업무 난이도 등에 대한 걱정으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인데 합격을 못하고 부모님 등골만 빨아먹는 한심한 사람처럼 될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이러다가 고시낭이 될것 같은데 쓴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쓴소리 해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일단 슬럼프가 온것 같습니다. 네,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 합격 이후에 걱정하는 건 합격하고 나서 걱정하면 돼요. 네. 일단 수험생이면 필기 합격 될지 말지 그것만 상관하면 돼. 특히 공무원 공부라는 게 저도 해봤잖아요. 물론 저는 떨어졌습니다. 필기 합격은 해봤습니다. 필기 합격은 그래도 몇번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필기 합격할 때그 뒤에는 생각 안 했습니다. 바보 달님 어서 반갑습니다. 바보 달님. 바보 달님 영상 인기가 많네요. 네, 바보 온달님 영상. 네, 그 댓글 뭐안 좋은 댓글도 많은데 무시하세요, 바보 온달님.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슬럼프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공부했는데 3년이면 좀 꽤나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3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님한테 욕을 먹어볼게. 저것 때문에 님안할 겁니까? 승진, 민원 강도, 업무 난이도. 저것 때문에 이 공부를 포기하실 거예요? HJ님. 저기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실 겁니까? 안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걱정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걱정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포기하기 싫죠? 포기하기 싫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공부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주제합니다. 내가 보니까 님이 왜이 마음 뭔지 알겠어요. 걱정이야, 승진, 민원 강도, 업무 난이도에 걱정. 사실 이게 내가 만약에 알지 못하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본인이 어디 찾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공무원 퇴사 브이로그 많이 봤죠? 유튜브에. 아니면 공무원 퇴사 관련 이야기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제 공무원 뭐 어려운 뭐 공무원의 단점이나 공무원 퇴사하신 분들의 어떤 뭐 이야기들 찾아보셨죠? 그걸 찾아봤기 때문에 난 저런 걱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무원이 어떤 게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거 왜 봤습니까? 수험생인데 그거 왜 봤어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 해가지고 잘안 맞으니까 나온 사람이고, 님은 들어갈 사람이야. 들어갈 사람이 그걸 왜 봐요?
그거라고 님이랑 그거 무슨 상관이야. 아, 물론 님이 들어가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 퇴사할지 말지는, 들어가서 경험하고 나서 판단해도 됩니다. 자, 님이 말한 논리 들어가면, 자, H님 말한 논리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대기업도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성과, 그리고 업무량, 아니면 상사의 어떤 갑질,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뭐 삼성 없을까? 삼성 무조건 좋은 기업 같아요? 아, 세상에 그런 데 어딨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삼성 다닐 때 퇴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퇴사한 사람도 많아. 삼성 다니다 무조건 오래 다니지 않아요. 삼성이 굉장히 사람들, 직원들 쥐어짜는 데로 유명해요.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다 그래. 돈을 많이 주고 복지를 많이 챙겨주는 것만큼, 그만큼 뭔가, 그만큼 뭔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들 많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 내가 6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치면 회사에 3억이나 4억짜리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HJ님? 그러면 아니 그렇게 정말 싫으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 안 하셔도 돼.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본업에 직관이 가면 안 되죠. 자, 걱정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면, 걱정을 주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유튜브 보면 안 됩니다. 유튜브 끊으세요. 아니, 공부하는 사람 무슨 유튜브를 봅니까? 공부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유튜브 좀 봤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붙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뭐, 이미 다른 직렬하고 다른, 좀, 일반 직렬이 아니면, 뭐, 장애인 직렬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어떤 하는 직렬보다는 상대적으로 퍼트라이드 낮고, 경력도 낮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뭐, 거저 붙었냐 말이죠.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H를 생각해봐. 이미 만약에 공무원을 안 한다면 뭐 다른 거 선택할 게 있습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할 거 있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뭐 설령 공무원 내가 공무 그런 것 때문에 아나 못하겠다 그만해야겠다. 좋습니다. 근데 공무원 안 하더라도, 공무원 안 하더라도, 다른 차선책이 있냐고요. 특히, 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 님은 일반의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한, 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님이 일반 사회에서 사기업 다니면서 없잖아요. 없으면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플랜 B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걱정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요? 그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게 없으면, 내가 다른 방법이 없으면 좋든 싫든 감수해야 돼.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말고도 난 다른 것도 있고 여기에 목맬 필요가 없다 하면 나오면 돼. 뭐 이거 하나에 막 부귀영화 누리려고 합니까? 님은 지금 요거 아니면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 나 요거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붙는 거 아니면 나는 다른 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그러면 남들이 그만두든 남들이 좋다 하든 싫다 하든 간에 난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니, 그리고 패트폭력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합격부터 하고 얘기하세요. 합격부터 하고. 그런 걱정은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 준비할 때 하시라고요. 면접 준비할 때. 아직 필기 합격 통과 못 했는데 왜그 DA를 예상을 합니까? 아니, 서류 통과도 못 했는데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을 왜 생각을 해? 내가 합격부터까지 왔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설령 합격했다고 칩시다. 합격했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 할지 몰라요. 어느 부서 가가지고 어느 팀에 어떤 상사 만나가지고 어떤 업무를 맡을지 모릅니다. 왜냐? 다른 공무원 퇴사한 사람들도 다 직책이 달라요. 직책이 다르고 일하는 게 다릅니다. 원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부서가 얼마 많은데요. 부서가 진짜 얼마나 세분화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알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특히 공무원은요, 내일 아니면, 내 부서 일 아니면 신경 안 씁니다.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내 일하기 바빠가지고 옆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술직이면 내 기술 업무와 관련된 내 부서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타 부서 일은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 일에 개입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일 말고는 다른 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정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반 행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일반 행정했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 행정의 전부를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얼마나 큰데, 일반 행정은. 그 퇴사한 영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퇴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수험생 입장에서, 그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난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거 말고는 까는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더라도 합격해가지고 일을 할 만큼 나무위키요? 나무위키가 신뢰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HJ님? 아까 내가 두 번째 했던 그 썰이 생각나네요. 인터넷 글 같은 거 함부로 믿지 말라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자, 왜 맹목적으로 믿습니까?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무위키 공신력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인지도 높은 것뿐입니다. 그거 아무나 쓸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그 적혀 있는 거. 무슨 국가기관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범하지 않은 사람 다 그냥 나무위키 계정 만들면 다 적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어줍지 않은 뭐 퇴사 브이로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요.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퇴사 영상은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너도 공무원 시험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공무원 일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직업이 아니라. 자, 이제 공무원 퇴사 뭐 퇴사 영상 같은 거는 그분들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했던 사람들 이 영상 보고 그만둬라 는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들어가면 참고하라는 거예요.
참고하라. 근데 아마 그분은 그 일을 하면서 견디기 힘들었겠죠. 나하고 안 맞다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나왔겠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나가는 거야. 사람마다 얘기했잖아요.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이제 감내하는 그 이제 게이지가 다르다고. 누구는 스스럼 없이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데 또 어떤 누구는 힘들어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질문을 맞섰을 때 또 견딜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힘듦이란 존재가 그 힘듦이나 어떤 그 무게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또 극복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아, 이 정도 나는 감수했다고 해가 또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정말 자기 입장에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뒀겠지만 도무지 답이 안 보여서 이렇게 하다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나도 몰라. 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한 말은 참고만 하라는 거지 절대로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미 준비하는 사람들. 아, 네, 강한 거리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네, 무리하지 마세요, 강한 거리.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괜히 걱정하러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근데 님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님 보면 안 돼요, 퇴사 영상은. 님이 이런 걸 걱정할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영상 보면 안 됩니다. 님은 보니까 굉장히 공부에 지장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그 영상 몇 개 봤다고 아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내가 나가서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생기잖아. 그 약간의 지장이 아니라 상당히 큰 지장이 생기잖아. 내가 봤을 때 공부 하루 할당량 때 제대로 못 채운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나랑 똑같은 시험을 치는 그 경쟁자들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무원 시험 공부했지만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양이에요. 양.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양입니다. 책을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고 많이 눈도장 찍은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에요. 머리가 똑같으면 머리가 그냥 비슷하면 말이죠. 내가 똑같은 머리와 똑같은 평범한 어떤 지능을 가졌다면 그냥 많이 돌려보고 많이 풀어보고 많이 외워보고 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부 시간이 난 딴짓을 했다는 거잖아. 딴짓을 하고 제대로 못 봤다는 거잖아. 그러면 막상 10시간 동안 도서관에 있다 하더라도 공부한 게 한 4시간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빡세게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 공무원 시험은 잘 알아두세요.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내가 이렇게 뻘짓하는 동안 누군가는 빡세게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공무원 합격 수기에서 자주 나온 말인데 공무원 시험은 밑바지독이 물붓기예요. 이미 그 항아리에 구멍은 났어. 물은 계속 새어나가. 그럼 계속 꾸준하게 부어줘야 돼요. 근데 님은 계속 부어주다가 갑자기 그 퇴사 영상 보면서 멈춰버렸어. 그러다가 지금 물에 내 머릿속 그 항아리에 물이 점점 새어가지고 바닥이 보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부어야겠죠. 아, 불사.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나는 지금 바닥을 보이는데 누군가는 계속 부어가지고 꽉 차 있겠네. 그래서 님이 이런 걱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사치라고 봅니다. 그런 영상 왜 찾아보는 거야? 님 지금 보니까 유튜브 굉장히 많이 찾아보네. 공부하는 사람 맞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맞아요? 내가 쉬는 날뭐 찾아보고 하는 건 얘기 안 한 게, 보니까 이 글을 적어주신 분이 평소에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평일날도. 스마트폰 있으면 원래 공부 안 됩니다. 전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보니까 자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합격할 때까지만이라도 스마트폰 없애고 아니면
뭐, 뭐야, 피처폰 같은 거 쓰는 거 어때요? 문자하고 통화만 가능한. 합격하고 나서 새거 바꾸면 되잖아. 종지 걸어놨다가. 난 솔직히 냉정하게 말할게요. 수험생이 스마트폰 쓰는 거 자체가 사치라고 봅니다. 그거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험에서 스마트폰 쓰고 있다는 거 불리한 겁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 카톡 안할것 같습니까? 카톡 안할것 같아요? 카페 들락날락 안할것 같습니까? 유튜브 안볼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 방송 같은 거안볼것 같습니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보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재방송 돌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봤다고 했을 때 제가 가라고 했잖아. 여기 지금 평일이고 저녁 시간대면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 아니냐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방송 봐도 되냐고. 제가 공부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 분명히 저녁 시간대도 공부할 사람 하거든요. 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방송 보면 됩니까? 게임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리고 잠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방종할 때까지 내내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저녁 시간 날리는 거잖아. 자, 수험생이면 공부 위에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걱정할 거다 하고, 영상 볼거다 보고, 스마트폰 할거다 하면, 그렇게 붙으면, 정말 열심히 해서 떨어진 사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님이 절제력이 딸린다면, 아까 저 임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 위트미라는 영상 송출하거나, 안에 폰 잠가가지고 못 쓰게 하세요. 비번 걸어놓고. 아니면 어플 삭제하시던가 해가지고 결단 내리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님한테 좋은 거는 어플을 다 삭제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플만 듣고 다 삭제하는 거야. 스마트폰 유튜브 어플도 삭제하세요. 집에서 컴퓨터로 뭐 쉬는 날만 보도록 하세요. 다시 깔면 되잖아. 평일엔 지웠다가 주말 쉬는 날 깔았다고 봤다고 보고 자기 통제 오려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영상 고민사인들 많이 봤잖아요. 몇개 받았잖아요. H&M 거. 봤을 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면 자기 자신도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되고, 데이트하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거 할거다 하면 못 하는 거예요. 할거다 하겠다, 붙겠다 하면 그 도둑놈 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 듣고 좀 마음을 좀 다시 잡으시고, 뭐, 걱정 같은 건좀 붙들어 매시고, 정 걱정 같은 게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일하고 나서 나한테 고민사에 보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이미 무슨 뭐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공무원 되시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공부 하나에만 정신일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한자 아시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안될게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정신일도 하사불성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긴 해요. 머리로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님이 하는 직렬이면 충분히 그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신일도 하사불성 해가지고 내년에 끝냅시다. 끝내고 나서 하고 싶은 거 해요. 합격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참으셔야 돼, 살면서. 아무튼 좀 본인이 정신을 좀 차리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이 위기를 좀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엔 끝내야죠. 이 지긋지긋한 시험. 이뭐 좋다고 이거 오래 합니까?
살면서 남는 것도 없는 건데. 아무튼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HA님, 파이팅! 자기 상으로 네 번째 샷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